8월 한 달간 국내 증시는 변동성이 큰 모습을 보였는데요. 9월에는 지지부진한 흐름을 이어갈 것이란 전망이 있는가 하면 상승 전환할 것이란 예측도 나오고 있는 등 의견이 분분합니다. 김도엽 기자입니다. 지난 26일까지 8월 한 달간 종가 기준 코스피 지수는 6.7%, 코스닥은 8%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경기 둔화 우려에 따른 중국 증시 급락세, 미국 금리 인상 이슈, 대북 리스크 우려까지 더해지며 큰 폭의 조정을 받았습니다. 특히 국내 증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국 경기 불확실성이 완전히 가시지 않았기 때문에 9월에도 지지부진한 장세가 이어질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최근 들어서 자동차 판매가 30%가 세 달 전에 비해서 30%가 줄고 있고 상해 지수 하락에 따른 부작용들도 나올 수 있고요. 우리의 무역 큰 무역 상대국이고 최대 수출 시장이고 그래서 중국의 어떤 경제 둔화는 우리 증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아주 큰 영향력을 미치는 변수인 것은 분명합니다. 반면 대부분의 악재들이 8월에 선 반영되거나 해소돼 9월에는 점진적으로 상승할 거란 전망도 있습니다. 우선 북한발 악재가 해소된 데다 중국 증시도 최근 낙폭이 컸고 정부 부양 의지도 지속되는 만큼 추가 하락 가능성은 제한적일 거란 분석입니다. 중국 경기 둔화 영향으로 미국 금리 인상이 연말로 미뤄질 거란 예상이 대두되는 가운데 9월 중순 미 FOMC 회의를 기점으로 증시가 상승 전환할 거란 의견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그 이후부터 좀 시장이 좀 회복되는 국면 예상을 하고 있고 경제 성장률이 7%대로 낮아지고 하는 게 갑자기 생긴 게 아니고 수출에서 소비 쪽으로 이제 경제 시스템을 바꾸는 과정에서 성장률을 자연스럽게 낮추자라는 그런 큰 틀 안에서 움직이는 거라서 중국 경제가 살아앉는다라고 표현을 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냥 그동안 과도하게 높았던 것이 이제 노멀라이제이션 되는 과정이다. 또한 최근 원달러 환율 상승에 따라 단기적으로라도 대형 수출주 실적이 회복될 수 있는 점, 정부가 내수 진작에 힘을 쏟고 있는 점도 증시에 힘을 불어넣을 만한 요소들로 꼽히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도엽입니다.